안녕하세요. 달기닭TV입니다. 오늘은 기농기촌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될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장 방문을 하실 때 집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숙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신 분들께 숙박을 할 만한 장소를 한눈에 볼수 있게 모아놓은 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국에 있는 시골 빈집이나 전원주택 매물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달씨님께서 전원주택 매물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나 전문 사이트를 알 수 없느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었는데요. 저 역시 기농기촌 준비를 할 때 시간 날 때마다 현장 방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알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검색을 통해서 많이 알아봤었는데요. 예전에는 기농기촌 준비를 할 때나 아니면 기농기촌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사할 때 동네에 있는 부동산분을 두드렸을 텐데요. 요즘은 모든 걸 휴대폰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중개 플랫폼 앱을 설치하고 그 앱을 뒤지는 것이 보편화됐어요. 물론 본인이 알아서 정보 검색도 다 하고 내가 찾아서 직접 연락도 해보고 이렇게 알아서 잘 하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농기촌 준비할 때 유용하게 사용했던 사이트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부동산이에요. 네이버 부동산의 경우 네이버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허위 매물이 가장 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 다른 플랫폼보다 가격대가 조금은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 다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네이버 부동산 매물 광고의 1.37%가 낚시성 매물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허위 매물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계약을 하실 때는 반드시 두 번 세 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은 중개 보수와 건축물 대장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다른 중개 플랫폼과는 달리 사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 공가랑 빈집 플랫폼입니다. 공가랑은 빈집과 함께라는 뜻으로 지역민에게 빈집에 대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고요. 집이 오래 비어 있어서 손을 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집을 수리하는 업체도 같이 연결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 자금을 들여서 빈집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서 각 지자체별로 빈집에 대한 정보를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집들이 오래된 곳이 많아서 손볼 것도 많고 그리고 사진 정보가 별로 없어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지자체별로 이렇게 빈집이 있다는 거 그리고 토지 정보, 건축물 정보가 같이 제공이 되니까 세 번째는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카페입니다. 전국에 있는 원룸, 투룸, 빌라, 주택, 아파트, 상가 이런 정보가 많고요. 단독주택, 전원주택 정보도 같이 있어서 카테고리별로 알기 쉽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성아빠의 나눔 세상입니다. 지성아빠 카페 같은 경우에는 기농기촌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43만여 명의 회원이 있는 네이버 카페고요. 도시에서 시골 사례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현재 시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 모여서 시골 사례에 관련된 정보를 아낌없이 나누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농기촌, 농사, 건축, 시골집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농어촌 빈집 주인 찾기입니다. 3만 2천여 명의 회원이 있는 카페고요. 부동산 매물과 개인 직거래 매물이 같이 공유되어 있고 빈집 정보뿐만 아니라 시골살이 정보들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국 귀농 운동본부인데요. 생태 가치와 자립하는 소농을 위한 귀농 교육을 하며 농촌의 대안에너지 활용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단법인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곳이고요. 홈페이지를 둘러보시면 품앗이, 장터, 복덕방 코너로 나누어져 있어서 소소하게 일거리를 찾으시는 분들이나 먹거리를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시골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곱 번째는 전국 시골 빈집은행입니다. 기농기촌 교육 및 체험 정보, 시골 토지 및 주택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고요. 시골 빈집은행을 통해서 시골집을 찾으셨는 분들의 정보 공유가 되어 있어서 이런 기농기촌 사례들을 보시기에 좋은 곳입니다.
여덟 번째는 전남 귀농산호촌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전남 지역의 주택 빈집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는 곳이어서 해당 지역의 시골집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청 홈페이지입니다. 군민 참여 게시판에 삽니다, 팝니다, 임대 코너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해당 지역의 시골집을 찾으셨던 분들이 참고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귀농귀촌을 준비 중이시거나 시골 빈집을 찾고 계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사이트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사이트 외에도 지역별로 찾아보시면 주차로나 벼룩시장 코너에도 직거래 매물들이 올라와 있고, 내가 만약에 지역을 찾으셨는 분들은 그 지역을 적고 귀농귀촌을 검색을 하시면 그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런 사이트들을 참고를 하실 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이트들을 둘러보시고 게시글 중에 사진상으로 동네나 집이 괜찮아 보이는 매물의 주소를 복사 하시고요. 로드뷰를 통해 주변이 어떤지, 동네가 어떤지 탐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사진상으로나마 동네의 분위기나 접근성 등을 확인이 가능해서 저는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간간히 들여다보는 단계이고 아직 운영법이 미숙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나둘씩 찾아보시다 보면 적어도 보는 안목이 조금은 높아지실 거예요. 귀농귀촌을 준비 중이시거나 시골집들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 꼭 한 번씩 들어가셔서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후에도 귀농귀촌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참고할 만한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계속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발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